국회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악성 갑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갑질이나 폭언,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공무원들에게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탄핵하고 청문회 열어서 폭언과 막말한다는 점 고려한다면 공무원에 대한 악성비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방위 열흘 전에 가방위 청문회에 잠깐 참석했을 때에 이 야권의 총공세로 방통위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피로감 호소하고 있고 모이면 신세 한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상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쯤 되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이 정치권의 공무원에 대한 돈 없는 갑질, 폭언, 이거에 대한 방지도 권익위 차원에서 좀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준비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열린 현직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에서 우리 전현희 의원께서 고위 간부 극단적 선택 관련해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대리 사과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모 인터뷰에서 그 고인 빈소에 찾아가가지고 정성윤 부위원장 만나가 잿값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일종의 폭언이고 폭력이라 생각하시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것은 부당한 언사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다시 인터뷰에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명예훼손 아닙니까? 예, 아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개원 이후에 우리 야권에서 연이은 탄핵안 발의하고 청문회 열어가지고 부처 고위공직자들 물론이고 실무자들까지 이 악성 민원, 이 다를 바가 없는 이 자료 요구와 뭐 여러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국회가 열린 이후에 80일 동안 가방 백 관련해가지고 받은 자료가 국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8차례, 민주당에서 80회를 했더라고요. 단순 계산이지만 영부인 가방 관련해가지고 10배의 자료 요구를 했고, 80일 동안 매일 한 번꼴로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매일 한 번씩 자료 요구를 하면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요구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폭력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니,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여러분들 그 질의할 때 잠시만 멈춰주세요. 잠깐 시간 좀 주세요. 아니, 의원님들 그걸로 인해서 상대 의원 질의할 때좀 예, 조용히 좀 해주세요. 업무가 과도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질의에 질도 있는 거예요, 의원님. 자, 시간 멈춰. 신장식 의원님. 제가 의원님 질의할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 잠깐만. 신장식 의원님, 지금 저 질의할 때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의원님. 잠깐만. 아니, 신장식 의원님. 신장식 의원님. 아니,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질의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 할 때마다 그러면 의원님 다 끼어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래 하면 안 되고. 뭐 하는 거예요? 본인 어디서? 아니, 잠깐만. 아니, 강명구 의원 앉으세요. 아니, 말 취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질의 중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질의 중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당당하다고 큰 소리 치나요? 아니, 그건 나중에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비판하라고 하는데, 질의 중에 하지 말라는데, 아, 정말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할 거예요? 국민들 보고 계신데? 아니, 내가 질의 중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 내용을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아, 룰을 지켜주셔야지. 아, 예, 가만히 계세요. 아, 시간 남아있죠?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강명구 의원 계속 질의하세요.
자 돌아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예, 돌아가신 권익위 간부께서 힘들다라고 글을 남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많은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이런 악성 갑질과 폭언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악성 갑질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고인이 그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그 의견도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부패 방지하는 게 우리 지금까지 권익위에서 해온 일들이잖아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 망언, 막말, 폭언 이거 악질적인 행동 아닙니까? 이거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에서 이런 거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